안녕하세요. 농사도사 대유 최광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과 착색 증진 기술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수세 관리. 둘째, 수광 상태 개선. 셋째, 착색 보조제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착색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착색 발현의 조건으로는 이제 일단은 고도당 탄수화물이죠. 강압성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탄수화물을 만드느냐, 그 다음에 햇볕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 그럼 사과 착색의 가장 중요한 뭐 자외선, 요 파장이 얼마나 사과에 이제 그 집중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착색 온도가 더 중요한데, 보통 뭐 착색은 15도에서 20도가 상당히 착색이 잘 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일반 후지나 만생용 같은 경우는 일교차 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조생종, 추성용 사과 같은 경우는 착색에 상당히 문제가 있죠. 온도가 10도씩 이하로 뚝 떨어진다든지 30도 이상으로 고온이 되면은 안토시아닌 색소 발현이 억제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특히 추석용 사과 같은 경우는 착색 보조제의 도움을 좀 받아야 추석에 출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과 착색 증진 기술에 대해서 아까 언급된 세 가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세 관리. 수세 관리는 강압성이 잘 되도록 관리하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이제 수세가 적절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비배 관리, 그 다음에 잎 관리. 비배 관리는 영양성분을 골고루 이제 이렇게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질소인산가리 뭐 이렇게 16대 연소를 골고루 이렇게 중요한 게 공급하는 게 좋고, 추비도 이제 중간중간 나무 세력이나 이런 걸 보셔가지고 추비를 주셔도 되고, 요즘은 뭐 간수용 제품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 간수용 제품을 가지고 이제 중간중간에 나무 세력에 따라서 간수를 해주셔도 좋고, 또 옆면 시비를 통해서 영양분을 보충하는 이런 상호 보완적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비배 관리는 크게 뭐 걱정이 없겠습니다. 그다음 이파리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습해라든지 가뭄이라든지 낙엽이라든지 병해충 피해를 받도록 안쪽 이렇게 관리를 좀 잘 하시고, 엽록소 핵심 물질이고 강압성한테 꼭 필요한 마그네슘이라든지 엽록소를 만드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미량요소 이런 것도 적절하게 공급을 잘 해주는 게 잎을 건강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광 상태 개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광상 햇볕을 잘 들게 하기 위해 가지고는 보통 이제 세 번 나눠 가지고 이렇게 적입을 하는데, 1차로는 한 9월 한 하순경에 보통 과일 사과에 직접 닿는 요런 이파리부터 좀 따주고, 2차로는 그 사과를 좀 가리는 이파리 정도 따주시고, 3차로는 마무리를 지는데 이때도 너무 많이 해주.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과일만 남기고 다 따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년도에 저장 양분에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1차, 2차, 3차에 나눠서 과일을 닿는 위주로 이렇게 따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장지를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도장지를 무조건 뭐 따내는 게 좋은 건 아니고요. 그 여름 전정 시에 뭐 소금 전정 위주로 한다든지, 도장지가 너무 많으면은 안 되니까 좀 솎아내고, 그 다음에 도장지가 끝이 딱 멎으면은 관계없는데 계속 자라고 있으면 이게 양분이 가지가 자라는 쪽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요걸 좀 억제를 시켜가지고 가지가 자라는 쪽으로 빠지는 양분을 사과 열매 쪽으로 이동시켜주는 이런 조치가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뭐 가수농가에서 많이 쓰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올인5 요걸 많이 쓰고 있죠. 보면 수세를 좀 안정화시키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죠. 그리고 착색기에 가서는 도장지는 무조건 다 제거하시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사과 알을 좀 돌려주기도 좀 하고 하는데, 요거는 잘 돌려주기 하실 때 한쪽 면이, 그리고 햇볕을 받는 쪽이 면이 완전히 착색된 다음에 이렇게 돌려주셔야 되는데, 미리 돌려주시면 이쪽도 착색이 안 되고 저쪽도 반대편도 착색이 안 되고 엉정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햇빛이 받는 쪽에 완전히 착색된 다음에 돌려주시는 게 좋고요. 돌려주실 때 또 잘못하면 이게 낙과가 되고 이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착색의 수광 상태를 보완적으로 하기 위해서 밑에다 반사 필름을 많이 까는데, 반사 필름은 보통 뭐 수확 한 30에서 40일 전에 뭐 이렇게 좀 일반적으로 깔고, 조생종 같은 경우는 한 2주 전에 이렇게 좀 까시는 게 좋고, 그 다음 간수를 적절하게 하셔가지고 영양분이 공급되게 하는데, 간수를 계속 하게 되면 당도가 떨어지고 착색에 좀 지장이 있기 때문에 한 보통 뭐 수확 한 4주 전부터는 간수량을 좀 줄이고, 수확 한 3주 전에는 거의 물을 끊는, 이렇게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착색 보조제를 이제 사용해서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주로 만생종 같은 경우는 위에 같이 관리만 잘 해주시면은 착색이 어느 정도 잘 되는데,
요 추석용 같은 경우는 거의 고온기에 착색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온도 조건이라든지 이게 좀 착색에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착색 보조제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착색 보조제로서는 찐칼라가 상당히 좋습니다. 착색 보조제 사용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추석용 사과는 이게 착색 보조제를 써야 되는데 작년에는 뭐 10월 1일이 추석이어서 거의 뭐 빨리 따시는 분은 후지도 못 따고 했었는데 올해는 9월 21일이 추석인데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에 따려면은 착색 보조제 도움을 좀 받아야 됩니다. 찐칼라를 제가 보면은 저희가 시험을 해봤는데 시험 데이터에 의하면은 홍로 같은 경우에 8월 9일, 8월 16일 한 두 번 정도 살포를 했는데 9월 2일 날 그 선명하게 완전히 착색이 돼가지고 출하를 다 하고 그런 게 있고요. 후지 같은 경우는 뭐 9월 16일, 9월 23일 이제 두 번 뿌렸었는데 10월 한 7일 정도 되니까 뭐 수확 가능할 정도 되고 10월 31일 되니까 완전하게 착색이 되는 이런 시험 데이터가 있습니다. 찐칼라는 다른 일반 강제적으로 착색시키는 이런 호르몬제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 과일 특유의 그 색소를 발현시켜주는 전구체를 함유하기 때문에 무리 없이 자연스럽게 선명하게 색깔이 잘 나고 그 다음에 맛도 좋은 사과를 만들 수가 있고 뭐 요걸 인해 가지고 뭐 피해 낙엽이라든지 뭐 이런 낙과라든지 이런 피해는 전혀 없고 사과도 좀 비교적 단단하고 저장성도 괜찮고 그렇기 때문에 비대 후기부터 착색기까지 이렇게 좀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과 착색 증진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농사도사 대유의 최광렬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